차렷! 애국 시민 여러분께 경례! 총사! 바로! 애국 시민 여러분, 조국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조국의 임명은 20, 30대에게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60, 70대에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우리는 표출합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외칩니다.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을 탄핵하자! 시민 여러분, 조국의 딸이 평등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했습니까? 시민 여러분, 조국의 딸이 공정한 방법으로 대학 진학을 했습니까? 시민 여러분, 조국이 정의로운 인간입니까? 문재인은 그런 인간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애국 동지들이 억울한 심정을 외칩니다. 조국을 처단하고 문재인을 단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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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은 사법 개혁을 하기 전에 본인의 가정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조국의 마누라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한 범죄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조국의 마누라에게 무엇 하나 정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조국의 마누라에게 무엇 하나 양심적인 것이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조국의 딸이 무엇 하나 공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이 법무부 장관입니까? 조국은 사법개혁을 하기 전에 본인의 가정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이 시민 여러분께 필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정경심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단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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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단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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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애국 시민 여러분께 경례!